그리고 요거는 향수. 근데 향수도 두 종류를 들고 다녀요. 이건 뭐예요? 향수가 이거는 딥티크 친구한테 선물 받은 향수인데 혹시 향이 뭔가요? 저 한번 맡아보고 투알렛 온 로즈. 어? 얘는 뭐죠? 이 향수는? 이거는 입생로랑. 이것도 선물 받은 건데 그냥 이렇게 되게 뭐를 샀더니 생겼대. 그래서 선물을 받았어. 근데 약간 어른향. 어른향인데 어른향? 한번 맡아볼까? 이렇게 샵을 쫙 뿌려줄까? 아니다 그냥 맡아봐라. 굉장히 어른향이죠. 굉장히 어른향이죠. 굉장한 어른향. 뭔가 가끔 그냥 뿌려주면은 내가 나쁘진 않은 향이라서. 이거는 그 내가 말했던 치약. 아, 그 좋다는 그 치약. 그 덴티스트? 뭐야. 이 브랜드 양치를 안 했는데 혓바닥을 닦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게 끔 되게 엄청 상쾌한. 얘가 이게 제일 좋다고 들었어요. 근데 내가 일본 거라서 진짜 쓰기 싫었거든. 근데 포기할 수 없는 아이야? 내가 다른 거를 다 찾아봤는데 약간 대체품이 얘는 아직 못 찾았어. 그리고 많이 사둬가지고 아직도 쓰고 있는데 그 손소독제. 그리고 항상 언제 어디서 다칠지 모르기 때문에 밴드를 구비하고 다니시고 아쿠아 밴드로 정말 이거 뭐라고 하지? 인공 눈물을 갖고 다니고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시면 안 귀찮으세요? 대부분은 안 써. 그래가지고 없으면 불안할 때만 들고 다니는 거고. 그리고 얘는 가끔 손톱이 부러지면 거슬리기 때문에 손톱을 가리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이 그 뭐야. 뭔지 알겠네요. 젤 네일을 이제 하시니까. 파일. 네일 파일. 아, 저랑 굉장히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게 여기서부터 벌써 그리고? 느껴지는데 저는 이거 하나 들고 다녀요. 가방이 그렇게나 큰데요? 아, 가방 없구나. 가방은 너무. 없습니다. 아, 그럼 또 있어. 또 뭐가 킬커버. 그 연인님이 극찬하시는. 내가 킬 이 가성비. 가성비템인데 지금 샌드가 안 나와서 개빡치는 중. 아, 샌드가 품절됐다고. 그리고 요거는 내 지갑인데 붕어빵을 사 먹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1,000원짜리를 항상 구비해 두고 계시는. 그리고 요거는 뭐 사서 신세계에서 받은 3,000원짜리인데 이마트를 언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들고 다니는. 일단 들고 다니는. 그리고 요거는 화장 이제 없습니다. 이게 끝입니까? 이게 끝입니다. 자, 저의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의 것은 주머니에서 나오나요? 간단합니다. 저는요 이게 다예요. 이거 너무 귀엽다. 저는 굉장히 짐을 최소화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나 이거 내가 딱 원하는 이건 게 내가 그 사이즈는 조금 두껍긴 하지만 사이즈는 한 요만하면서 네. 돈도 넣을 수 있고 그쵸. 동전도 넣을 수 있는 지갑을 찾고 그쵸. 있었거든? 저는요 이거는 가성비와 그리고 실용성 그리고 디자인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야. 근데 이거 재질이 네가 원하는 재질로도 하나 팔아요. 그래?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그래? 그래? 근데 내가 얼마야? 28만 원? 그래? 괜찮다. 근데 나처럼 던지고 다니는 사람한테는 이 재질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제 가방이라기보다 제 주머니 안에는 이제 이것들이 아닙니다. 있고요. 이거는 3분 안에 끝나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뭐랄까 그냥 에어팟인데 제가 이거 케이스가 너무 귀여워서 제가 토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샀어요. 근데 이게 캐릭터가 아니고 레알 토끼네? 진짜로? 네, 레알 토끼고 레알 토끼네. 제가 진짜 토끼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요즘에 우리 삼촌이 서태지 아이들 같다고 놀리는 그 빈인데 굉장히 귀엽고 펑키하고 완전 락시크 룩의 아주 제격인 그런 이제 모자고요. 그리고 내가 썼으면 되게 구렸을 텐데 너가 써서 되게 그런가 보다 싶어. 그렇구나. 땡큐. 굉장히 귀엽고 제가 여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굉장히 입술이 이제 제 피부색을 좀 돋보여주게 만드는 것 같아서 샀었고 이거는 제 대망의 제 요즘에 아주 미친 듯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크림 템버린즈 이거 사운드 오브 나이트 이거 진짜 너무 향기도 좋고 향수 뿌린 것 같은 향이 나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이건 연이 거. 굉장히 많죠? 아주 알차게 들고 다닙니다. 이 정도면 화장대 옮겨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화장대가 이래. 화장대 한 10배야. 내 말이 이 정도의 10배. 자
정말 미니멀 라이프와 맥시멀 라이프. 그쵸, 그쵸. 아, 정확해요. 저 미니멀 라이프. 그과 그게 삶을 보여주는. 맞아요. 하지만 저... 너의 집은 미니멀은 아니긴 한데? 그렇지. 아무튼, 시청 감사합니다. 끊을게요. 빠이.